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보통 건강하고 7살 미만의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 혹시라도 어떤 숨은 병이 있진 않은지 걱정이 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건강검진을 한번 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검사를 해야 우리 아이가 정말 편하고 우리 아이에게도 부담이 덜 되면서도 좋은 검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문하십니다. 건강검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세 미만의 건강한 아이들 기준과 7세 이상의 중년형이 넘어가서 고령으로 넘어가는 아이들, 이 두 아이들은 분명히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부위나 부분, 깊이가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7세 미만의 건강한 아이들을 어떤 검사가 조금 더 스크리닝 검사로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나이, 그리고 건강상태,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한 데 기준이 됩니다. 나이는 보통 7세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요. 건강상태는 말 그대로 건강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질병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일단 7세 미만이면서 건강도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일 때의 건강검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혈액검사입니다. 혈액검사는 사실 범위나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저쪽 병원에서는 왜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왜 이쪽 병원은 20만 원이 들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혈액검사를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하는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혈구검사, 혈청검사, 그리고 전해질검사, 그리고 기타 CRP, SA 같은 급성 염증 마커 검사 뭐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많이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혈구검사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CBC라고 보통 말하는 검사인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치를 대표적으로 수치화하여 평가합니다. 이것이 뭐가 필요하냐? 이걸 통해서 빈혈을 알 수 있고요. 빈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탈수 때문에 피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상태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굉장히 심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억압이 너무 많이 됐을 때 면역 억압이 심해서 백혈구가 오히려 너무나 적을 때 이런 것들의 이상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혈소판은 기본적으로 지혈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특히나 첫 수술, 중성화 수술 또는 우리 아이가 한두 살 정도 됐는데 첫 수술을 하게 됐는데 출혈을 동반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지혈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소판의 기능을 평가하는 혈구검사는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청검사가 가장 대표적인 저희가 많이 듣는 간수치냐, 신장수치냐, 췌장수치냐 여러 가지 어떤 장기를 두고 하는 평가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기능적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예요. 각 장기별로 그 장기가 정상적으로 일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치들이 있겠죠. 뭐 췌장수치라면 아밀라제나 리파제 같은 수치들이 있을 거고요. 콩팥수치에서 대표적으로 BUN, 크레아틴 뭐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배설해야 될 수치가 배설이 안 된다든지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 간수치 같은 것들이 3배, 4배 이상으로 확연히 올라가 있다든지 한다면 그거는 우리 아이가 뭔가에 중독된 물질이 있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평가 항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6개에서 18개 또는 24개 정도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한다면 평가 항목을 나눠서 혈청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가 있어서 각각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상태여서 좀 더 넓게 보고 싶은지 좁게 보고 싶은지는 우리 선생님과 담당하신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범위를 좀 결정해서 혈청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전해질 검사입니다. 전해질은 몸 안에서 나트륨과 칼륨을 이용해서 몸 안에서 어떤 신호체계를 넘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탈수가 되거나 그러면은 같이 배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이온음료나 이런 걸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상태가 좋지 않거나 평소에 전해질의 균형이 썩 맞지 않는 상태로 지내고 있진 않은지 궁금하신 상태라면 꼭 전해질 검사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는 전해질 검사와 함께 혈액가스 검사나 젖산 농도를 같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혈액가스 같은 경우에는 산 염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혈액 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상태에 따라서 내가 알칼리, 염기는 이제 알칼리와 함께 동일하게 본다면요. 산증에 있느냐 알칼리증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몸 상태가 지금 조금 대사성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구별할 수 있고 특히나 몸이 안 좋을 때는 꼭 해봐야 되는 검사 중에 하나고요. 젖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근육이나 좀 내가 몸을 너무 많이 떤다든지 아니면은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었다 보니까 몸 안에 젖산이 현기성 대사, 산소를 없이 운동을 하는 상태가 많이 된다면 젖산이 많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련을 많이 보이는 환자들에서 젖산 수치가 좀 높게 평가가 되고요. 또한 몸에서 관류 상태, 피가 전신에 순환하고 있는 이 순환 상태가 좋지가 않았을 때 보통 젖산 수치가 쌓이게 돼서 몸 안에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순환 상태가 좋구나, 조금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 여부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써놓은 게 강아지에서는 CRP, 고양이에서는 SAE라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염증 마커이고요. 아이들이 대부분 병원에 왔을 때 어딘가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급성 염증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어딘가에 배를 아파한다면 복통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심하다면 열이 난다면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치화된 평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혈구, 혈구 수준에서의 백혈구보다 훨씬 더 예민한 평가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CRP나 SAA를 요즘은 많이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는 사실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 먹은 건 아닌지 걱정돼서 하는 검사가 엑스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어딘가를 다리를 들거나 아파하는 경우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딘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야? 탈구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검사들, 영상 검사들은 대부분 동물병원에서는 좀 동물이 말을 직접 해줄 수 없다는 부분을 대신 커버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흉부 방사선, 흉부 엑스레이나 복부 방사선을 보게 됩니다. 흉부 방사선은 가슴 쪽의 상태를 본다면 기관지부터 횡경막 민막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범위를 본다면 알 수 있는 거는 심장의 크기가 커져 있거나 줄어 있거나 이상 변화를 가지고 있거나 폐 한쪽이 접혀 있어서 심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든지 늑골에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심폐혈관계, 심장과 폐혈관계 쪽을 평가하고 기관 쪽까지 같이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사선 검사입니다. 복부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물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위나 장 쪽에 특별한 어떤 이물, 금속이나 뼈성 밀도에 이물이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요. 또한 신장, 방광 이런 것들에 결석이 있는 경우가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신장과 방광 쪽에 하얀 돌처럼 변해 있는 결석에 존재가 없는지 평가할 때 유용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장기를 거시적으로 외부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방사선 검사는 초음파와 달리 초음파는 내부 장기를 들여다본다면 이건 바깥에서 모습의 변화와 큰 테두리에서 뭔가 좀 이상 모습이 있겠구나를 먼저 평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사실 초음파 검사까지는 정말 뭐
중성화 전이에요. 중성화 수술 전에 마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하는 혈액검 건강검진이라면 1번, 2번 정도에서 선택적으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초음파의 장점은 뭐냐? 초음파, 이제 복부 초음파랑 심장 초음파로 대표적으로 나눕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복부 초음파에 일단 먼저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세 미만의 아이들이라면 사실 심장에 특별한 잡음이 없는 한 굳이 심장 초음파를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복부 초음파까지를 권해드릴 수 있는데 권해드린 큰 이유는 외형적으로 엑스레이를 봤을 때도 멀쩡해 보였어요. 근데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담낭, 간, 비장, 신장, 부신, 그리고 방광, 그리고 위장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복부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전부 다 한번 스캔하는 검사입니다. 그 복부를 스캔하면서 안쪽에 다 정상 범주라는 것들이 있겠죠. 각 장기들의 그 각 장기들이 정상 범주를 넘어선 상태가 됐어요. 크기가 커졌거나 너무 줄어 있거나 한다면 어떤 질병과의 연결성을 고민할 수가 있고 아직 우리 아이가 혈액검사상 드러나진 않았더라도 초음파상에서 구조상으로 모습이 변해져 있다면 우리 아이는 미리 그 부분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관리하고 추적감시나 모니터를 해가고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라면 복부 초음파를 7세 이전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서 정상적인 장기 상태로 원래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던 게 맞았는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마음도 편하고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음파는 이제 볼 수 있는 숫자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 보여지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장비나 아니면은 경력이 있는 곳에서 검사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 7세 미만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데 우리 아이한테 건강검진을 해주고 싶다. 그랬을 때 고민했을 때 할 수 있는 검사들을 나열했고요. 사실상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이 세 검사가 저희 병원에서도 진행하는 대표적인 스크리닝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하면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요. 이 검사 안에서 진단명이 나오고 치료가 진행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장 대표적이고 파워풀한 스크리닝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연결고리를 찾아가시면서 조금 더 차분히 아이를 지켜보면서 치료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가 아이들한테 참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적 부담이 된다면 이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스케일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케일링! 동물에서는 스케일링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돼요. 그것도 전신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뜻 손이 가지 않고 치아가 많이 나빠졌는데 이빨도 못 닦여주는데 아니면 닦여줘도 치석이 너무 심한데 스케일링은 해주고 싶은데 마취가 항상 부담이에요. 마취 전에 지금과 같은 스크리닝 검사인 검사들을 진행을 한다면 스케일링이 훨씬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동물병원에서는 스케일링하면 비용이 비싸다? 맞아요. 왜냐하면 마취전 검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건강검진을 해주고 싶을 때 묶어서 같이 하신다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이번에 스케일링 겸해서 건강검진 해주면 아이한테 건강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주고 같이 마취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스케일링 할 때 드는 큰 비용이 훨씬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선물로 건강검진을 선물해 주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7세 이상의 아이들에서는 어떤 검사를 더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